오늘부터 공장 제대로 출근해. 싫어요. 싫어? 너 때문에 어린 여공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네 입에서 싫다는 말이 나와? 대체 여공들이 저 때문에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? 네가 공장을 내버려 둔 한 달 동안 공장장이 애들 월급은커녕 잔업수당 한 푼도 안 주고 4만 원은 약까지 강제로 매겨가면서 일을 시켰어. 약이라뇨? 네 철없는 반항 때문에 애들이 그 독한 약을 먹고 병든 닭처럼 일해왔다. 어린 여공들이 그게 무슨 고생이야? 그래, 네가 정 일하기 싫다면은 그냥 닫자. 오늘부터 공장 문 닫으면 돼. 너 때문에 어린 여공들 일자리 이렇게 만들 작정이면 네 마음대로 해. 닫긴 왜 닫아요? 아버지가 그 공장을 어떻게 세우셨는데? 그 공장 때문에 지금의 청길 재분이 있단 거 할머니도 잘 아시잖아요.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래? 네가 똑바로 일을 하든가. 오늘도 안 나가면 진짜 공장 팔아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오늘도 안 나가면 진짜 공장 팔아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어머니, 근데 오늘 사장님 나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왜 아직 안 오세요? 글쎄. 제발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공장장 같은 사람 또 나타날까 봐 겁나요. 아, 뭐 사장이 어떤 사람이든 일단 우린 내일까지 주문 맞춰야 되니까 네. 빨리 작업하자. 여기 작업반장이 누구죠? 누구세요? 어떻게 오셨죠? 나 선일 봉제공장 사장 김선우입니다. 저희 사장님이시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수인아, 우리 사장님이시래. 어? 당신